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이어트에 의외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 6가지. 어떤 음식들이 의외로 도움이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껌. 껌에 들어있는 당분 성분은 다이어트에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껌을 씹게 되면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고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. 당분이 많은 껌보다는 무설탕 껌을 즐기는 게 좋습니다. 배고프면 뭐라도 씹고 싶잖아요, 다이어트 할 때는. 그렇죠. 근데 그때 다른 거 씹는 것보다는 껌이 낫겠네요. 그냥 껌이 아니라 무설탕 껌. 두 번째, 갈색빵. 통밀로 만든 갈색의 통밀빵에는 미네랄, 비타민,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속의 혈당을 낮추고 포만감도 줍니다.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하얀 빵은 멀리하고 100% 통밀인 것을 골라 먹으면 좋습니다.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밀가루 음식 먹고 나서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. 맞아요. 그럴 때 이렇게 통밀빵 이런 거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. 세 번째, 블랙커피. 당분이 쏙 빠진 블랙커피의 경우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커피를 마실 때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긴다면 다이어트 효과에 좋으니 설탕, 크림은 멀리하세요. 블랙커피는 네. 조금 쓰긴 하지만 네.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니까. 네 번째, 치즈. 적당량의 치즈는 풍부한 칼슘 성분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. 치즈를 고를 때는 지방과 소금의 함량이 낮은 것이 좋습니다. 유제품을 자주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월하게 살 빼기가 쉽다는 설도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땅콩과 아몬드.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지방과 풍부한 섬유질은 다이어트할 때 포만감을 주고 공복에 먹으면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. 적당하게 하루 한 주먹씩 먹으면 영양도, 포만감도 채워주니 꼭 드셔보세요. 여섯 번째, 달걀.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영양학적이나 다이어트에 좋습니다. 특히 아침에 먹는 달걀은 체중 감량에 더 좋습니다. 단백질이 많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포만감을 높여줘서 오후의 식욕을 줄여줍니다. 역시나 근데 의외로라고 해서 저는 뭐 맛있는 건가 했는데 역시나 조금 다 건강한 음식들이네요. 네.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그러게요. 또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게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